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주리문화 칼럼니스트 명우입니다. 중세 유럽 역사에는 유명한 전쟁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교황과 유럽 제후들의 이권이 맞아떨어져 침략 전쟁으로 전락한 십자군 전쟁. 또 다른 하나는 유럽의 패권을 누리던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백년 전쟁은 술을 두고 싸운 전쟁이기도 합니다. 백년 전쟁의 원인은 스코틀랜드 왕위 계승 문제라든지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의 벨기에 중심으로 한 플랑드르의 지배권이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와인의 주산지인 보르도르를 사이에 둔 전쟁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100년 전쟁 당시에는 보르도가 프랑스 땅이 아닌 영국 땅이었습니다. 1152년에 프랑스의 아퀴텐, 이곳의 중심 도시가 보르도인데 이곳의 영주인 엘레노어가 영국왕 헨리 2세와 결혼하죠. 당시에 헨리 2세는 아직 왕자였는데요. 자, 중요한 것이 엘레노어는 원래 프랑스 루이 7세의 왕비였어요. 하지만 프랑스 왕인 루이 7세와 이혼하고 10살 어린 헨리 2세와 결혼을 한 것이죠. 이때 그녀가 지참군으로 가져온 땅이 프랑스 와인의 중심지인 보르도였습니다. 양국 양금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영국은 앙주 왕가의 이름을 따서 앙주 제국으로 불리면서 프랑스보다 더 큰 땅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 프랑스 영내. 근데 영국은 계속 프랑스에게 땅을 빼앗겨요. 그래서 100년 전 직전에는 보르도를 중심으로 한 조그만 지역만 남게 됩니다. 결국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술을 놓고 116년간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사과 발효주로 유명한 사이더, 그렇죠? 사이다의 어원입니다. 이곳으로 유명한 곳이 노르망디인데 노르망디도 이 100년전에 참여하게 되고 샴페인으로 유명한 샹파뉴 지방 이곳도 100년전에 참여하게 되고 브랜드로 유명한 아르마냐 또 고급 와인으로 유명한 부르고뉴 지역까지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즉 지금으로 보면요, 이 100년 전쟁은 술 주산지들의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는 술의 지방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100년 전쟁에서 활약한 프랑스 구국의 영웅이 있죠. 잔 다르크. 이 잔 다르크를 최고의 와인 산지를 가진 부르고뉴 공국이 사로잡은 것이에요. 그리고 부르고뉴 공국은 프랑스 왕실에 대해서 그녀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근데 프랑스 왕실은 그걸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죠. 시간이 지나니까 부르고뉴는 잔다르크를 누구한테 팔아넘기느냐? 바로 영국에 팔아넘깁니다. 결국 영국과 부르고뉴가 추측이 된 재판에서 그녀는 마녀로 선고받고 화형을 당하죠. 하지만 그녀를 죽음으로 몬 것은 부르고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녀를 죽인 것은 바로 프랑스 왕실이었다고 봅니다. 그녀에 대해서 너무너무 질투를 했기 때문이죠. 마치 이순신 장군을 질투한 선조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1453년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100년 전쟁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300여 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던 보르도 지방은 프랑스 왕가에 귀속됩니다. 100년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보르도는 봉건 사회에서 나름 자치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프랑스 왕가에 귀속되고 프랑스 왕가가 절대 왕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르도는 1458년부터 1675년까지 프랑스 왕가의 지배에 꾸준히 저항합니다. 그동안 그들의 고객은 프랑스가 아닌 잉글랜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잉글랜드는 이미 떠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북유럽 쪽 시장을 개척합니다. 북해, 발트 연안의 독일 여러 도시가 리베크를 중심으로 상업상의 목적으로 결성한 한자동맹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쪽과 거래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덜란드 상인이 보르도에 정착합니다. 당시 한자동맹에는 런던도 포함되어 있어서 영국으로의 수출이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다시 활발하게 된 것이죠. 자, 16세기에 보르도 와인 인기가 높아지면서 포도를 재배할 땅이 부족해져요. 그러자 보르도인은 거래하던 네덜란드 상인에게 방법을 부탁하는데 여기에 네덜란드인다운 발상이 튀어나옵니다. 뭐죠? 바로
간척입니다.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지롱드강의 늪지대 주변을 매립하자는 거예요. 원래 이 늪지대는 100년 전에 당시에 강을 바라보던 요새가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이곳이 간척을 통해서 메워진 충적토는 포도 재배의 최고가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자 자갈터에 그대로 드러났고 이는 배수가 잘 된 환경을 그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인이 간척을 통해서 만든 와인산지가 바로 보르도의 메독입니다. 샤토 마고, 샤토 라투르, 샤토 라필 로칠드, 샤토 무통 로칠드까지 여기서 특급 와이너리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덜란드는 꼬냑 산업에도 진출합니다. 와인을 증류하면 도수가 높아지는 만큼 부피가 적어지는데 당시엔 세금을 다 부피에 적용을 했습니다. 부피가 적어진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증류를 해서 알코올 도수가 20도 이상 넘어가면 특히 40도 넘으면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관성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에 착안해서 보르도 조금 위에 있는 꼬냑 산업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 그러면 보르도 지역이 프랑스 정부에 지속적인 반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도 와인에서 촉발되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1780년도부터 1785년도까지 파리에서만 1인당 연간 122리터의 와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 1인당 연간 와인 소비량이 약 40리터 정도인데 18세기 프랑스는 거의 물 대신에 와인을 마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포도 재배자들에게는 토지세를 내게 했고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인데 시장에 와인을 팔 때도 세금을 내게 했고요. 파리 시내로 반입되는 와인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긴 거예요. 자, 15세기 100년 전쟁 이후 제거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이 관세가 더욱 오르고 가격이 아닌 양의 과세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와인은 더 몇 배로 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바스티유 습격 3일 전에 시민들은 세무서를 습격하고 때려 부십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와인 판매자들은 시민들에게 와인을 저렴하게 팔면서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자, 파리 시민들은 습격한 곳에서 와인을 강탈하고 취했으며 연대했죠. 그 흐름이 바스티유 습격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가 소주 가격, 맥주 가격 오른 것에 민감해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와인으로 촉발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와인의 종주국은 프랑스인데 맥주의 종주국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맥주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세계 최초의 식품위생법인 맥주 순수령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자, 1516년 독일의 바이에른 공국에서는 맥주는 보리, 물, 호불호만 만들어야 된다는 법령을 공포하죠. 자, 독일 국민은 이 법령을 존중하고 굉장히 자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맥주 순수령이 공포된 대표적인 이유는 맥주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당시에는 홉 이외에도 중독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성 재료, 그루트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뭐를 넣는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뭐 사람이 죽기도 했고요. 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또 환각이나 중독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홉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여기에 다양한 풍미가 있었고 살균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대체 원료로 뽑혔죠. 바이에른 공국의 맥주 순수령에서는 맥주의 주원료를 보리로만 하라고 했죠. 근데 보세요. 독일에 지금 밀맥주가 없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밀맥주가 있죠. 바이스비어, 바이젠 비어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맥주 순수령에 위반된 이 맥주들은 어떻게 지켜져 왔을까요? 사실 밀로 만든 맥주는 특권층을 위한 제품이었어요. 정작 맥주 순수령을 내린 바이에른 공국에서도 귀족들은 밀맥주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보리맥주가 아닌 밀맥주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예 밀맥주 독점권까지 만듭니다. 결국 법령을 내린 지배계층이 스스로 약속을 어겼다는 평도 있을 정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70년대 쌀막걸리 금지했지만 정치인들은 쌀막걸리 마셨다라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산업혁명과 현대 그리고 버번 위스키와 한국의 위스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